우리 남산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도서관장 오지은입니다. 남산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100년의 격동적인 세월 동안 서울지역 공공도서관의 선구자 역할을 남산도서관이 해주셨기에 오늘날 서울의 공공도서관이 이만큼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대표 도서관장으로서 특히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며 많은 응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추천하고 싶은 책은 레이첼 카슨이 1962년에 쓴 침묵의 봄이라는 책입니다. 이 도서는 1950년대에 여성 연구자가 방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류가 지구라는 행성에서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환경과 생태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관점을 굉장히 부드럽고 쉽게 읽기는 아름다운 문체를 표현한 책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과연 우리 인간에게 던진 경고가 언제부터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 책은 특히 저에게는 50년 후 도서관과 사서에게 필요한 현재의 질문은 무엇이며 그 질문을 어떻게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 50년 후에 던져야 되는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특히 이 책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글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창의적인 접근법은 이 세상이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과 공유하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들, 그 생명체에 밀고 밀리는 관계, 전진과 후퇴이다. 생물들이 지닌 힘을 고려하고 그 생명력을 호의적인 방향으로 인도할 때 곤충과 인간이 이해할 만한 화해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책이 굉장히 새로운 그 환경운동의 관점을 1960년대에 제시를 했고요. 그 당시 환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라서 여러분께 추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책을 추천하고 또 낭독해드릴 인사를 지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개관한 국회 부산도서관 현은희 관장님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남산도서관 10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남산도서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부산도서관장 현은희입니다. 남산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회 도서관도 올해 2022년 개관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국회 도서실이 탄생하여서 올해 개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국회 부산도서관이 국민들 속으로 성큼 다가서면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도서관 르네상스 국회 부산도서관이 선도합니다 라고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남산도서관도 함께 선도해 주시죠. 제가 고른 책은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인데요. 이 책은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과학책이라고 합니다. 과학탐구의 역사를 썼다고 통념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에는 지식과 문명사를 통찰하는 책입니다. 과학과 학문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으로서 BC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건립되었던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글쓰기와 책에 대해서 그리고 도서관의 탄생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류의 먼 조상들이 생존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뇌의 두뇌피질에 새겨서 보관하여 왔는데요. 책과 글쓰기, 도서관의 탄생 유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개관 축하 릴레이는 느티나무 도서관의 박영수 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고자 합니다. 공공성과 지적 자유 실현을 위해서 도서관을 변화시키고 도서관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셨던 느티나무 도서관의 박영수 관장님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느티나무 도서관의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남산도서관은 일제강점기와 맞물렸던 한국 공공도서관 태동기부터 그 굴곡진 역사를 오롯이 함께 했죠. 그래서 이번 100주년은 도서관계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기념하면 좋겠습니다. 남산으로 자리 옮기기 전 명동 시절엔 남대문 도서관으로 불렸고 광복 전엔 경성 불입도서관이었는데요. 지금처럼 공공도서관을 누구나 자유롭게 누비면서 책을 빌려갈 수도 있게 된 건 30년이 채 안 됩니다. 그 혁신을 읽어온 이들에게 영감과 힘이 되었을 책을 오늘 소개합니다. 경성 불입도서관과 비슷한 시기에 도서관장이 되었던 인도의 랑가나탄 교수가 쓴 도서관학 5법칙입니다. 얼핏 교재처럼 보이지만 재밌습니다. 심지어 부록도 재밌습니다. 모두 88편의 꼭지들이 어떤 건 노래, 시, 묘비의 비문, 법령, 한 편의 꽁트 같은 대화, 아주 다양한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서 도서관 관계자가 아니어도 흥미진진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시간쯤 읽어드리고 싶지만 몇 구절만 건너뛰며 읽겠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 것은 수분이 지난 후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말하고 미안합니다. 그 도서는 대출 중입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을 때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했는지 혹은 우리가 원한 책을 알고나 있었는지 알 수 없었으며 그 책이 쭉 서가에 없었는지 어떤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사실 대부분의 도서관은 충분한 직원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도서관에 들어온 순간에는 손에 잡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곧 멈추고 환영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인상을 이용자가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규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개가제를 거부하고 단순히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마치 번창하고 있는 상점이 물건을 목재장에 넣어 자물쇠를 채우고 그 물건이 잘 팔릴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개가제에서는 매해 많은 양의 도서를 반드시 분실하게 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도난에 의한 분실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사소한 양이다. 1931년에 나왔으니까 9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바로 오늘 모든 도서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도 23년째 사립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 운동을 이어오면서 순간순간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준 책입니다. 남산도서관 100주년, 가파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지식이 동사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기여할 길을 시민들과 함께 찾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노고하실 직원들과 이용자들께 찬사와 응원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쓰고 있고 한국문학 번역원장을 맡고 있는 곽효환입니다. 먼저 우리 남산도서관이 개관 100주년을 맞는다니까 축하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남산도서관에 대한 기억은 저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이 납니다. 80년대 초반이죠. 연합고사를 마치고 고등학교 지나갈 때까지 기간이 꽤 길었는데요. 그때 친구들하고 처음 도서관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그게 남산도서관이었습니다. 기억나는 풍경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을 했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그 열람실의 열기가 정말 숙연하고 진지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잊혀지지 않는 거는 그렇게 몇 시간 공부하고 구내식당에 내려왔었을 때의 그 우동 맛 잊어버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열람실에서 봤던 문학 잡지, 시사 잡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제가 있기까지 어떤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저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저와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남산도서관이 그런 많은 빚을 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남산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책은 노책입니다. 이용학 전집인데요. 제가 이 이용학 전집을 만난 것은 대학원 시절입니다. 학부생 때는 이용학이라고 만나질 못했고요. 이 동그라미 학 또는 이용 X 뭐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분단 체제에 있었고 권위주의 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용학을 접할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이용학 시 전집을 읽었을 때 소감은 밤에 그 자리에 누웠는데 그 가슴에 그 떨림이 너무나 뜨겁고 용솟음 쳐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주 침통한 북방정조의 그 시대와 또 민족의 비극을 담아내고 있는 이용학 시들이 갖게 되는 깊은 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시는 전집이니까 첫 번째 시집 분수령에는 가난과 불모의 고향에 대한 기억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 1930년대에 우리 민족들이 겪었던 슬픈 가족사, 그리고 가족사가 가족에 그치지 않고 우리 민족 전체의 민족사로 확대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리고 끝나지 않는 비극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하는 시인의 눈빛을 보면서 아, 시인이라면 이렇게 한 시대 또는 한 민족의 슬픔과 그 고통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독자에게 전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은 시인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시인이 되고 또 제 시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온전히 옮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북방의 시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호칭의 상당 부분은 이 이용학과 백석 또는 김동완 같은 북쪽 지역의 시인들에게 빚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잊을 수 없는 이용학 시 전집을 소개해드리고요. 짧은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시집 전집에 들어있는 그 맨 앞에 있는 시입니다. 북쪽 이용학, 북쪽은 고향, 그 북쪽은 여인이 팔려간 나라, 먼 산맥에 바람이 얼어붙을 때, 다시 풀릴 때, 시름 많은 북쪽 하늘에 마음은 눈 감을 줄 모른다. 육행에 불과한 이 짧은 시행이지만 이 북쪽이란 공간이 얼마나 시름 많은 공간이고 여인이 팔려간 나라가 있고 또 바람이 얼어붙을 때 또 풀릴 때마다 그 우리 민족의 시름이 고스란히 담겨있음을 말하는 이 시를 읽을 때 정말 이 시란 이런 것인구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꼭 이용학 시 전집 읽어보시고요. 제가 나중에 제 동료들하고 이용학 전집을 제대로 냈는데 기회가 되면 꼭 이용학 전집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 다음 사람을 지목하겠습니다. 저는 평론가이고 한양대 인문대학장인 유성호 교수를 추천합니다. 유성호 교수는 저희 세대의 아주 뛰어난 비평가 중에 한 분이신데요. 가장 빛나는 장점은 작품을 아주 섬세하게 읽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의 의미를 잘 밝혀주고요. 그 다음에 그 작품의 자리를 아주 적재적소에 잘 매겨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단에는 저 같은 창작자들도 있지만 유성호 선생 같은 그런 눈이 밝고 섬세한 비평가가 있어서 더 우리 문학을 두텁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현대문학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유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백인 낭독 챌린지에 한 일원으로서 참가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같이 읽고 싶은 책은 이제 세계적인 작가가 된 한강의 2014년 작품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입니다. 이 작품은 이미 많이 서사화되어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이미 사라져간 죽은 자들의 시선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이색적인 소설입니다. 광주를 넘어선 광주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사라져간 그분들이 단순한 어떤 사건의 피해자라기보다는 그 항쟁의 가장 위대한 주체였고 그 사라져가는 순간 빛을 다해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주체로서 당당히 서사의 전면에 나서는 그런 소설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소설의 제2장 검은 숨은 실종된 중3 주인공 동호의 친구인 정대의 어떤 그 독백입니다. 그 장면을 읽으면서 이 소설의 어떤 가치와 또 이렇게 느낌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부드럽고 점착력 있는 완벽한 문장으로 어린아이들의 죽어가면서도 옆에 있었던 그 흔적을 되살리는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오늘 이미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오른 한강의 10년 정도 된 작품 소년이 온다를 읽으면서 이 소년들이 지금도 저벅저벅 역사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